저는 여기 컴퓨터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침대하고 컴퓨터하고 방을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방에 이제 컴퓨터를 옮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요 랜선 여기가 이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KT니까 KT에다 전화하면은 그 기사 아저씨가 오거든요. 그러면 뭐그 출장비 또 몇만 원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보면은 여기다가 기사 아저씨들이 자기들도 헷갈릴까 봐 써놨어요. 5번, 6번 이렇게 3번, 4번. 여기가 1번, 2번이고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겼거든요. 예, 책상을. 그리고 보통은 여기 신발장 현관에 위에 이거 전기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박스가 통신 단자함입니다. 예. 일단 저는 뭐 그냥 이런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 이게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 어쨌든 이 포트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다가 써놨어요.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예. 거실 TV랑 연결된 데가 4번이거든요. 예. 제가 4번을 잘못 뺐더니 인터넷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하니까 됐고. 그 6번이 기존에 작은 방 있던 건데, 이 6번을 빼가지고 2번에 또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요거 뺄 때, 여기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예. 그니까 뺄때 사진을 딱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순서대로 딱 끼워야 되니까. 전기는 안올것 같은데, 여기는 통신선이라. 그래도, 요거. 잠깐 꼈습니다, 잠깐. 이렇게 앞으로 딱 당기면 빠지죠? 예.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헷갈리지 않고 고정되도록 이렇게 뺀다, 그게 내 얘기입니다. 앞으로 빼, 앞으로 빼면 금방 잘 빠져, 이렇게. 뺐어요. 그대로 끼우면 돼. 끼울 때는 이렇게 요거 저기 커터 칼로다가 해가지고요, 이렇게 홈, 여기죠, 홈. 예, 여기 홈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끝까지 딱 밀어내면 쏙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8개를 딱 끼우시면 돼요. 자, 2번 포트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안 해보고 진짜 해보는 거라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아까 2번에 또 연결했죠? 이렇게 했을 때 끄고 됐죠? 일단 연결됐죠? 예. 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통신 단자함은. 그러면 요 위에는 4401, 402, 요거는 메인입니다, 메인. 위로 들어오는 건 메인. 예, 제가 보니까 위쪽이 메인입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메인은 표시가 나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들어오는 선이 두 개니까. 밑에는 이제 그각 포트예요. 1, 2, 3, 4, 5, 6번. 예, 꼽는데. 아까는 이게 6번에 꼽혀 있었어요. 예, 6번에. 그래가지고 요거를 6번에서 빼가지고 2번에다 지금 연결을 한 거고요. 뺄 때는 밑으로 이렇게 잡아 빼지 마시고 선을 이렇게 잡고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딱 빼면 그렇게 힘 많이 안 들이고 쏙 뽑힙니다. 꼽을 때 이런 커터칼, 예, 요 커터칼로 해가지고 요 홈, 선을 맞춘 다음에 요 홈에다가 홈을 힘줘서 넣으면 선이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선이 연결되게 돼 있는데, 이게 남녀노소 너무 쉬운 거니까 방을 옮겼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은 저그 인터넷 그거를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